좋은 사람을 보면 그를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려 노력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내게도 그런 흠이 있나 찾아보라. When you see a good man, try to emulate his example, and when you see a bad man, search yourself for his faults. 공자의 이 격언은 우리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좋은 예와 나쁜 예 둘 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.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들을 모방하고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의 삶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반면에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 우리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살펴야 합니다.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반성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세상을 학교 교실로 보면 나이나 경험에 상관없이 항상 배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단지 좋고 나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두로부터 배우려고 노력함으로써 우리는 더 동정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겸손하고 개방적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모두 찾음으로써 더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.